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과들이 이제 함께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이 진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수술을 하겠죠. 수술을 하고 이제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직 검사나 새침 검사를 하게 되고 그 검사 결과를 수술한 결과와 조직 검사 결과를 이제 병리과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수술이 끝난 이후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핵의학과에서 치료를 하고 내분비내과에서 이제 함께 치료를 하게 되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갑상선이 제거가 된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과들이 같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이제 같이 설명해 줄 이제 대표로서 제가 오늘은 나왔고요. 이제 갑상선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초반에는 이제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절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갑상선암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의 여러 가지 암들에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현황을 보면은 이제 남자, 여자로 나누어 봤을 때 이제 남자에서 제일 흔한 암은 위암이고요. 갑상선암은 여섯 번째 흔한 암이 되겠습니다. 여자에서는 이제 2012년부터 갑상선암이 이제 가장 흔한 암이 됐습니다. 오늘 사실 주제가 여성암인데요. 갑상선암은 여성암은 아닙니다. 여성암은 아니고 이제 여자에서 남자보다 한 네다섯 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여자의 흔한 암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암을 합쳐보면은 이제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암이 될수 있겠습니다. 먼저 갑상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갑상선암 강의를 들으실 때마다 하는 설명입니다. 갑상선이 어디 있느냐? 이제 갑상이란 말은 방패 모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패처럼 생긴 이제 내분비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말 그대로는 그렇게 되지만 갑상선은 방패처럼 생겨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은 남자 같으면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 세플이라고 해서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갑상연골입니다. 그래서 갑상연골이 방패처럼 생긴 연골이고요. 이 갑상연골 아래쪽에 이제 나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나비 모양으로 생긴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갑상선입니다. 그래서 갑상연골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갑상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갑상선은 역할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기본적으로 만들고요. 대부분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리고 갑상선 바로 옆에 부갑상선이라는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칼시토닌이라고 해서 갑상선에서 주로 만드는 호르몬은 아니지만 이렇게 세 가지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되겠고요. 언제 쓰는 호르몬이냐? 제일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태아 때부터 발달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호르몬입니다. 특히 이제 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를 하면서 우리 몸의 대사를 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많으면은 항진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호르몬이 많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도비도 많이 타고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호르몬이 적으면은 기능 저하증이라는 것이 생기고 기능 저하증이 되면은 체중도 늘어나고 휴위도 많이 타고 살도 많이 찌고 이런 굉장히 흔한 종류의 질환을 일으키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기능하고는 관련이 없이 여기서 생기는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상선 결절 또는 뭐 갑상선에 혹이 보인다, 갑상선에 뭐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많이 외래로 찾아오십니다. 갑상선에 생기는 혹을 우리가 갑상선 결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피부에 생기는 혹이 점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점 그렇지만 이제 피부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우리가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갑상선에 생기는 혹이 이 갑상선 결절인데 그 모든 갑상선 결절을 다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굉장히 흔하거든요. 얼마나 흔하냐? 이게 이제 외국에서 보여준 이제 그래프인데, 나이가 증가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의 현상으로
갑상선 결절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10%, 60대 때 50%, 80대 때 70% 정도 갑상선 결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에서 10을 뺀 정도의 빈도로 갑상선 결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병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모두 병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일부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결절은 굉장히 흔하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것이 다 병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갑상선 결절 중에 암은 얼마나 되느냐? 통상적으로 한 5% 정도 이제 갑상선 암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갑상선 결절이 굉장히 흔하니까 그 결절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작은 결절부터 이제 굉장히 큰 결절까지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절이 치료를 필요로 한 것인지 치료하지 않고 평생 놓아두어도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가장 이제 흔히 하는 검사들을 제가 여기 리스트로 했는데요. 일단은 갑상선 기능이 괜찮은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좀 항진,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혹이 호르몬을 많이 분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스캔이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스캔은 이제 흔히 하는 검사는 아니고 갑상선 결절이 있고 갑상선 기능이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확인하는 검사로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흔히 이제 하는 검사가 갑상선 초음파 검사입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이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검사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갑상선은 굉장히 피부에서 가까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갑상선은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CT, MRI, PET 검사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들었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검사들보다도 갑상선 초음파가 갑상선 자체를 보는 데는 훨씬 정확한 검사입니다. 따라서 이제 갑상선 결절이 있었을 때 이제 가장 흔히 하는 검사가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될 것이고요. CT나 MRI PET 검사는 결절을 위해서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이 검사를 했을 때 우연히 결절이 보일 수는 있지만 결절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는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초음파 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갑상선 결절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갑상선 결절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절의 크기,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결절인데요. 결절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아, 이게 암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니까 이건 검사를 해야 되겠다. 또는 이것은 그냥 흔히 들어보는 물혹이니까 굳이 검사를, 조직 검사를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이제 조직 검사를 또는 새침 검사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검사고요. 또는 이제 1년 전에 검사를 했는데 1년 뒤에 다시 결절을 확인을 해서 경과를 보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가장 흔히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갑상선 암인 경우에 갑상선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 주변에 있는 임파선에 갔는지, 주변에 있는 뭐 기도를 침범을 했는지, 신경을 침범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수술을 하고 이제 완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은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갑상선 결절의 초음파의 모양에 따라서 이 결절을 이제 암이 의심돼서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대한갑상선학회에서 이제 만든 기준인데요. 일반적으로 크기로 치면은 1cm보다 큰 경우에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1cm보다 작은 경우에는 갑상선 결절이 워낙 흔하고 문제를 안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굳이 검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1cm보다 작지만은 검사를 하는 경우는 초음파에서 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많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갑상선 암의 위험 요인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예전에 이제 두경부, 머리나 목 부위에 다른 암이 생겨서 거기에서
방사선 치료를 했던 분. 굉장히 고용량의 방사선입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방사선이 아니고요. 굉장히 고용량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던 과거력이 있는 경우나 갑상선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인데 가족력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가족력은 직계가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직계가족에 한 명에 있어야 해야 되는지 두 명에 있어야 해야 되는지는 아직 조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갑상선학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조직검사를 하자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갑상선학회는 초음파 모양을 모양에 따라서 초음파 모양과 크기를 이제 결합을 해서 이러한 경우에 검사를 하자라고 이제 새로운 제안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갑상선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하고 의심스러우면은 이제 새침 검사, 미세침 흡입 검사 또는 이제 중심부 바늘 생검, 조직 검사죠. 이러한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미세침 흡입 검사는 갑상선이 워낙 작기 때문에 갑상선 결절도 대부분은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늘을 넣어서 초음파를 보죠. 초음파를 보면서 작은 바늘을 넣어서 결절에 있는 세포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세포를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미세침 흡입 검사고요. 이제 중심부 바늘 생검은 조금 더 많이 조직을 떼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중심부 바늘 생검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어떤 검사를 하는지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검사를 했습니다. 조직 검사, 새침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결과가 암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이제 뭐 조금 애매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이제 세포 검사를 하거나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여기 보이는 여섯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인 경우, 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 여포성 종양, 그냥 종양이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면은 이제 수술을 권유받게 되고요. 비정형 세포라는 것은 암세포는 아닌데 모양이 조금 이상하니까 잘 두고 봐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양성은 암이 아니니까 지켜봐도 되고, 비진단적이라는 의미는 이제 검사 결과가 충분히 진단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새침 검사나 조직 검사로 이제 갑상선 암을 얼마만큼 의심하게 되느냐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한 조직을 이제 수술한 이후에 떼서 확인하면 이제 확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갑상선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암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가장 흔한 종류를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주로 이 중에서 요 위에 있던 갑상선 유두암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갑상선 유두암은 이제 흔히 말하는 갑상선 암입니다. 갑상선 암 중에 가장 흔하고요. 우리나라 갑상선 암에서는 거의 90에서 95%가 갑상선 유두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갑상선 여포암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고약한 암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흔한 암은 아니고요. 뭐 한 3%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직검사, 새침검사 이러한 검사들로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갑상선 암이 의심되거나 또는 갑상선 결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의심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진단적인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은 수술 전에는 애매하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갑상선 여포암이든지 또는 갑상선 여포선종 암의 전 단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이제 조금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암은 아닙니다. 갑상선 수질암은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 2% 정도로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저분화, 미분화 갑상선 암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갑상선 암이 분화 갑상선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후가 굉장히 좋은데 이 예후가 좋은 분화 갑상선 암이 점점 이제 나빠지는 형태의 암입니다. 그래서 저분화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분화도가 나빠지는 중간 단계고요. 미분화 갑상선 암은 이제
진단이 되면 이제 대부분의 거의 100% 환자가 돌아가시는 이제 굉장히 심한 갑상선암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상선암의 치료 방법은 흔히 발생하는 갑상선 유두암과 갑상선 여포암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술을 합니다. 수술로 갑상선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수술로 제거되지 못한 남아있는 정상 조직이나 암을 방사선 요오드 치료라는 것으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를 하고 나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암의 전이나 재발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이 없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보충을 하고요.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치료가 기본적인 치료가 되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예전에는 이 세 가지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이 점점 조기에 진단이 되면서 이제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상선암의 수술을 말씀드리면 가장 흔히 환자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전절제가 있고 반절제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갑상선암의 수술은 갑상선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갑상선을 다 제거하는 수술, 전절제술이 있고요. 갑상선을 반만 제거하는 갑상선이 엽이 두 개가 우엽, 좌엽이 있는데 한쪽만 제거하는 수술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초기에 발견되는 환자들은 한쪽만 제거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제 조금 진행된 상태에서는 전체를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전절제를 하는 경우만 시행을 합니다. 따라서 한쪽만 조기에 발견해서 한쪽만 제거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엽절제술을 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통일된 의견은 없는데 그나마 통일된 의견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갑상선암이 한 개이면서 1cm보다 작고 갑상선 안에만 있고 주변에 있는 임파선에 전이가 없고 분화도가 좋은 갑상선암인 경우에는 엽절제술을 하고요. 진단이 잘 안 되는 갑상선 여포암의 경우에는 진단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한쪽을 남겨두고 한쪽만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 있는 네 가지 조건은 모두 만족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갑상선 엽절제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엽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검사를 하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조건들이 다 만족을 했는지 재발의 위험도가 어떤지를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남은 부분을 절제를 할 수도 있고 절제를 안 하고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갑상선 암은 흔히 경부 림프절에 전이를 많이 합니다. 거의 한 60, 70% 정도가 경부 림프절에 전이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에 있는 림프절을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상선 주변에 있는 림프절을 제거를 하는 경우를 중앙 림프절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갑상선 수술하고 범위가 똑같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그냥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고요. 측경부 림프절 절제술은 이제 목의 바깥쪽, 약 오른쪽 왼쪽 바깥쪽으로 갑상선암이 진행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갑상선암 환자들에서 한 10에서 15%가 있는데요. 진행된 환자들이죠. 그러면은 수술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갑상선암 수술이 1시간, 2시간 안에 다 끝났는데 이렇게 측경부 림프절 절제술 수술을 하게 되면은 거의 3시간 이상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이제 음성의 변화가 가장 흔한데요. 흔합니다. 15에서 30%면 굉장히 흔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일시적인 변화이고요. 이제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반회후두신경은 성대로 가는 신경인데 이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일시적인 경우가 있고 영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영구적인 경우는 1% 미만이고요. 일시적인 경우는 1년 이내에 대부분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영구적인 경우에는 이제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 뭐 통증이나 부종 때문에 이제 연화장애, 음식을 삼키거나 이런 게 힘든 경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2주 정도부터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한두 달 이내에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흔한 부작용이 갑상선에서 나오는 다른 호르몬인 부갑상선 기능 저하입니다. 갑상선 수술을 할 때는 부갑상선은 잘 보존을 하면서 갑상선만 제거를 하는데 어쩌다 보니 부갑상선에 가는 혈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잠깐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제 부갑상선 기능 저하가 나타나게 되고요.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6개월 이내에 회복이 되고요. 영구적인 경우는 이제 굉장히 드뭅니다. 증상은 손발이 저리고 근육통, 안면 근육이 막 자기 혼자서 움직이거나 뭐 경련입니다. 발작이 생기고 이러한 증상이 생기는데 모든 증상은 몸에 있는 칼슘 수치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치료는 활성화된 비타민 D와 칼슘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영구적인 기능 저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치료는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술로 제거되지 않은 정상 조직이나 암을 청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치료를 하고 나서 전신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갑상선 암이 어디에 퍼져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을 수술을 하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고 나서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가장 정확하게 검사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하고 나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로 이제 갑상선 조직을 모두 없애게 되면은 그때부터 갑상선 글로불린이라는 것을 암의 표지자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로 갑상선 암의 재발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암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갑상선을 한쪽만 제거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겠죠.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외부에서 방사선을 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약이 있습니다. 알약을 먹으면은 그걸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캡슐이나 플라스틱 병에 담긴 방사선 요오드를 섭취를 하고요.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저절로 갑상선 세포나 갑상선 암 세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방사선에 노출된 이제 암 세포나 정상 세포는 이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 과정이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치료 자체는 간단한데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이 아니고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올립니다. 갑상선 자극하는 호르몬을 올리게 되면은 세포들이 방사선 요오드를 잘 흡수할 수 있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흔히 했던 방법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갑상선 우리 호르몬제를 투여하는데 그 호르몬제 투여를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게 되죠. 갑상선이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한 4주 정도 지나면은 치료를 할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주사를 치료하기 이틀 전과 하루 전에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는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개발이 되고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요오드식입니다. 정상적인 요오드와 방사선 요오드는 서로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요오드를 모두 고갈시키고 방사선 요오드를 투여하면 치료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저요오드식이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저요오드식이가 굉장히 그 자체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흔히들 요오드가 미역, 다시마 이런 데 많이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음식에서 가장 흔히 쓰는 천일염에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천일염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이런 것들을 다 못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일주일 또는 2주 정도 이러한 음식들을 못 먹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료의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치료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교육을 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또 일부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 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입원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입원을 하지 않고 외래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고용량을 쓰느냐 저용량을 쓰느냐. 30mg 이내에 저용량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주로 초기나 저위험 갑상선 암을 대상으로 하고요.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용량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입원을 해야 하고 또한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되고 침샘염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의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지만 반대로 치료 효과는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고 나서 사진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전신을 다 보는 것이죠. 전신을 다 보면은 이 환자의 경우에는 척추뼈와
이제 골반뼈에 전이가 가 있는 것이 확인을 할수 있는데, 보통 치료하고 나서 치료 직후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촬영을 하게 됩니다. 합병증은 가장 흔한 합병증은 이제 침샘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제 위염이나 일시적인 미각 변화, 입맛 맛이 변합니다. 근데 이것은 대부분 다 돌아오고요. 약간 오심이나 피로감, 그리고 드물게는 이제 뭐 출혈이나 부종동통이나 골수 억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이제 보통은 전이된 환자들에서 고용량 치료를 반복해서 할때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회복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끊고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유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살도 찌고 몸이 붓고 피로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보통 한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방사선은 그러면 투여를 하고 나면 얼마나 가느냐? 반감기가 8일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남아있는 방사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흔히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방사선 요도 치료는 몇번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술 직후에 첫 번째 치료 목적의 방사선 요오드를 합니다. 물론 저위험군은 안 하기도 하고, 저용량으로 하기도 하고, 고용량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환자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으로 끝나고, 1년 뒤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치료 효과 판정을 위한 진단적인 검사를 합니다. 이런 고용량이 아니고, 한 3이나 4mg 정도를 써서 진단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일부 저위험군은 이러한 진단 검사도 이제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얼마나 재발의 가능성이 높으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용량을 쓰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갑상선이 없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보충을 하는 것이고요. 갑상선을 다 제거를 하면은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한쪽만 제거하는 환자들은 남아있는 갑상선이 역할을 잘 하면은 굳이 호르몬을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한테만 필요하고요. 보충의 의미와 함께 갑상선암의 재발을 억제하는 역할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정상 레벨보다 약간 더 많이 투여를 하게 되면은 갑상선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를 합니다. 따라서 이 환자가 얼마나 재발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호르몬 투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르몬을 조금 많이 투여를 하다 보면은 흔히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면은 항진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반드시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는 이제 갑상선 암으로 경과 관찰을 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이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먹어도 되느냐? 평생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안전한 호르몬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그죠? 그 환자들은 평생 호르몬제를 먹게 되고요. 갑상선을 제거를 하고, 갑상선이 없는 환자들은 꼭 필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평생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양의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에 관련된 심장 기능이나 부정맥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고용량의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요. 정기적으로 환자분을 검사를 해서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호르몬의 용량을 잘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호르몬 투여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은 이제 언제 어떻게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이제 가장 흔히 추천되는 방법이고요. 식사랑 같이 먹거나 칼슘제, 철분제, 소화제랑 같이 먹게 되면은 호르몬의 한 30%까지도 흡수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량을 먹어도 언제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갑상선 호르몬은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굉장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우리 몸의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일시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르몬을 한 일주일 정도 먹지 않아도 별다른 증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은 점점 이제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호르몬 용량을 바꾼 다음에는 바로 검사를 하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2개월 정도는 기다려서 검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들인데요. 이제 원격 전이가 있는 갑상선 암 환자는
이제 한 5에서 10%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이제 고용량의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매년 반복을 하기도 하고요. 경부용 항암제를 쓰기도 하고, 이제 뭐 척추에 전이 간 경우나 뼈에 전이가 간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제 고주파 열 치료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갑상선암의 치료는 이제 환자분이 얼마나 갑상선암이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수술의 범위, 임파선 절제의 범위,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할지 말지, 하면은 얼마나 할지, 호르몬을 투여하면은 호르몬을 얼마나 먹을지, 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암의 예후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예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갑상선 유두암의 예후는 사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재발률이 한 10에서 30% 정도 된다. 원격 전이는 한5% 내외로 되고 경부 림프절 전이는 4에서 60%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갑상선암이 굉장히 조기에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1cm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러한 확률들이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갑상선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10년 생존율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얼마나 사망을 할 것인가를 보면은 1기는 1%, 2기는 5%, 3기는 한 15%, 4기는 60% 이렇게 되게 됩니다. 추적 관찰은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게 되고 암 수치 검사인 갑상선 글로불린 검사를 하게 되고요.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전신 요오드 스캔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CT, 흉부 CT, MRI, PET 검사는 극히 일부 경우에 갑상선암이 재발된 것이 의심된 환자들에서 하는 검사이지 일상적으로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치료 후의 생활들은 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음식은 없고요. 저요오드 시기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 기간에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들은 칼슘을 좀 많이 먹는 것이 좋고요. 칼슘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을 관리를 하고 건강검진은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건강검진을 하면 됩니다. 갑상선암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암이 특별하게 많이 생기는 것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나이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흔히 말씀하신 질문들을 네 가지를 답을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하고 호르몬제를 먹는데 자꾸 피곤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갑상선 호르몬 용량이 맞는지를 잘 검사를 해봐야 하고요. 갑상선 호르몬 용량이 이제 부족하거나 많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 용량을 잘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한10% 환자들은 기능 저하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내분비내과 의사 선생님과 잘 상담을 하셔서 다른 호르몬 치료를 이제 복합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은 남자의 경우에 3개월, 여자의 경우에 6개월이 안전하다고 알려진 것인데 보통 저희가 권하기는 두 배, 남자의 경우에는 6개월, 여자의 경우에는 1년 후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 받은 후 1년 후에 임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갑상선 호르몬은 임신에 굉장히 안전한 호르몬입니다. 오히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것이 임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임신이 되면은 갑상선 호르몬을 산모가 많이 만듭니다. 따라서 갑상선이 없는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평상시보다 임신을 하게 되면 더 많이 투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태아에는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고 턱 아래 균이 붓는 경우는 이제 침샘염증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사지를 하고 따뜻한 찜질을 하면 좋아지고요.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열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경과 관찰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호르몬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암 자체의 경과 관찰은 이제 보통 암들은 5년이지만 갑상선 암은 10년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호르몬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평생 경과 관찰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되게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